병원에 다녀온 그가 급하게 집에 있던 옷들을 챙겨 어디론가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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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이거 좀 무거운데?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여기는 또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저 세상 갔을 때 네? 영정사진 이렇게 하나 좀 맨들고 싶어서 내 영정사진 보고 참 저 한지일이 참 멋있게 살았다 그런 걸 갖다가 보여주고 싶어서 직접 챙겨온 화장품으로 얼굴과 머리를 단장하는 한지일. 오늘은 어떤 컨셉으로 조금 하시려고 했어요, 영정사진? 특이한 포즈. 그러니까 뭐 그게 평범한 그냥 뭐 이렇게 생겨 웃고 이런 것보다는 손과 얼굴을 갖다가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살짝 웃어준다든가. 역시 프로 배웁니다.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포즈 잡고 싶어요. 이쪽으로 오실게요. 여기 앉아주세요. 좋습니다. 네, 좋아요. 벌써 자세가 나오신데요? 좋아요. 여기를 한번 보시고요. 고개 조금만 드시고요. 수만 번 카메라 앞에 섰을 그인데 이번 촬영만큼은 뭔가 다른가 봅니다. 사진 한 개만 보여드릴게요. 이건 어떠세요? 이건 조금 그 우리 부모님 세대. 아, 예, 그렇죠. 영정 사진 같기도 하거든요. 아, 예. 손동작도 좀 있고, 그렇죠. 각인한 포즈, 아, 예. 또 순한 표정. 준비해 볼게요. 좀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신만의 개성이 드러난 사진을 남기고 싶다는 한지일. 그의 말에 사진 작가도 분주해졌습니다. 그 사이 의상을 갈아입었는데요. 과연 어떤 사진이 나올까요? 눈을 보듯이요. 자, 팔짱 한번 껴볼게요. 좋습니다. 좋아요. 영정 사진이 이렇게 멋있어도 되는 건가요? 아, 좋아요. 옆으로도 한번 앉을게요. 찍을게요. 이번 사진은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은데요. 과연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을까요? 아주 좋아요. 이야, 맞다. 마음에 드시는 거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다행이네요. 골래니까 심각해지네. 어우, 멋있다. 또. 요거 좋잖아요. 멋있다. 요거 좋잖아요, 이런 거. 어, 너무 멋있어요. 이걸로 할까요? 네. 아, 예. 그럼 이걸로 작업해 드릴게요. 완성되셨습니다, 선생님. 아, 예. 멋지게 나오셨어요. 아, 멋있네요. 한지일의 평생을 사진 한 장에 담았습니다. 이 영정사진을 보니까는 아주 기분이 아주 묘하게 교차를 하네요. 인생의 마지막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 영정사진. 이 사진을 보니 망감이 교차합니다. 그는 메일을 허투루 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외출에 나서는데요. 오늘은 왜 이렇게 멋지게 차를 거 어디로 이렇게 가시는 길이에요? 아, 제가 언제 멋지지 않았습니까, 이거? 저기 굉장히 좋아하는 지인이 여기서 만나자고 해가지고서 지금 가는 길이에요. 굉장히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한 두 달 못 봤으니까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먼 길을 달려 도착한 곳. 아형 왔어. 왜 나오고 여기 오라고 그랬어? 어서오시오. 왜 나오고 일로 오래? 아, 형 보면 몰라. 몰라. 밥 먹으러 안 가고? 허리가 아파서 형이 집에 있으면 운동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그의 20년 지기 가수 조항조입니다. 남자라는 이유로라는 히트곡으로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46년차 가수죠.
그의 가족보다 더 건강을 챙기는 고마운 동생. 최근에는 그의 다리를 위해 지팡이를 선물하기도 했답니다. 내가 좀 부탁을 했어. 형이 오면 집에서도 맨손 어떻게 운동을 좀 해서 몸을 좀 운동하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고마워. 배우세요. 고마워. 트레이닝 입고 와. 오케이. 최근 삶의 의지를 잃은 아픈 형을 위해 직접 운동 스케줄을 잡았다는데요. 아 잠깐만, 어우 저 잠깐 좀 아우 잠깐 좀 뭐 아파 지금 어디가 유유 어디가 아팠어. 형 지금 이거 형이 하는 거 이거 익혀놔야 돼. 어, 아니 지금 배우고 있어 지금. 어. 그 집에서도 요 정도의 운동도 안 해, 형?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아, 지금 항조하오네 덕분이야. 계속 해야 돼, 형 그러면. 운동하는 그를 한참 동안이나 말 없이 지켜보는 조항조. 사람이 자신감이 있어 보였잖아요. 늘 항상 뭐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는 것처럼 위풍당당하게 보였어요. 저 형이 지금 저렇게 아프지만 않으면 더 당당하게 잘 걷고 많은 활동을 또 할 텐데 지금의 본인이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자신 없어 보이고 자기 스스로가 자꾸 작게 보이게 만드는 건 아닐까 그런 추근한 마음으로 봤어요. 그래도 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대단하다. 다리가 한결 편안해졌는데요. 쉬었다 가세요. 그렇게 형의 건강을 위해서. 아니 괜찮아요. 아 자꾸 노인네 취급하지 마세요. 노인네. 내가 좀 전화도 좀 못하고 서로가 이렇게 못하다 보면 어느 날 전화가 타고 와가지고서는 형. 아픈 데는 없지. 그리고 이제 안 부잖아. 걱정이 그래. 되는 게 혼자 계시니까. 네. 고독사 생각을 많이 해요. 나 혼자 이렇게 있다가 죽으면은 며칠 있다가 한 달 있다가 날 발견하게 되면은 나는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런데 두 사람이 있으니까는 굉장히 마음이 놓여. 전화요 혹시 없으면 형 왜? 그때는 신고해. 나 고독사 안 하게 신고해줘. 전화하고. 글쎄 그랬잖아. 중요한 거는 그냥 뭐 10년이든 20년이든 뭐 5년이든 내가 살 때까지는 건강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음을 아픈 사람인데 무슨 뭐 자꾸 이제 건강 얘기해? 왜 그런 얘기를 해? 우리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뭐 나도 혈기왕성하고 굉장히 튼튼했잖아. 근데 갑자기 내가 이렇게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구보다 먼저 내 나이 또래보다 먼저 쇠퇴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거를 형은 특별하게 형 혼자만 하는 것 같이 얘기한다. 그 형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 똑같아요. 혈기왕성한 시절 누구나 다 있었지. 나도 지금 형 힘들어. 표현을 안 할 뿐이고 내가 마음으로 정리하고 있는 중이야.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건강해야지 우리가 자주 올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응? 아유 더 열심히 형한테 좀. 아니 잘 아는데 있잖아 지금 정도만 해주면 돼. 동생 앞에선 무장 해제되는 한지일 그의 허탕한 웃음이 참 오랜만입니다. 근데 전 울지 않아요. 왜? 주변 사람들의 힘이 엄청나게 저한테 큰 힘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년이 전 너무 행복해요 지금. 오늘 그가 찾은 곳은 세계대회의 한국대표 모델 선발 행사장입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모델들 사이 한지일 씨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한국 대표를 갖다 뽑는 시니어 모델 행사예요. 저는 그냥 초대받고 이제 오늘 후배들이 한 30명 정도가 와요. 그동안은 이제 제가 이제 방송 나오면서 너랑 우는 것만 보여드렸거든. 근데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우와, 미국에서 온 줄 알았어요. 어? 미국에서 온 줄 알았어요. 반갑습니다. 반가워. 그에겐 최근
특별한 질문을 하는 인사 방법이 생겼습니다. 저 이거 주시면은 제가 몇 년 있다가 저기 세금 계산서가 날라가는데 뭔지 아시죠? 내가 죽으면은 돈 내라고 5만 원만 내고 뽑으세요. 네, 뽑으세요. 5만 원만 내고. 네. 이제는 두려움을 내려놓은 듯 죽음을 농담으로 승화시키는 한지혜. 영숙 씨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내 자리를 갖다 꽤 찾잖아 지금. 나 심사는 못하고. 이 자리를 후배들한테 다 넘겨주시고 항상 선생님은 뒤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세요. 어디 행사에 가셔도 페이를 안 받으시고 후배들한테 다 넘겨주시고 저희들이 항상 정말 감사하죠.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후배 사랑. 후배 사랑 아니겠어요? 한지일이라는 이름으로 건재한 지금 후배들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겠다는 것이 버킷리스트 중 하나라고 합니다. 덕분에 후배들 역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축하 무대 역시 그가 후배를 위해 마련한 자리라는데요. 이제는 한 발자국 뒤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답니다.